이번 시간에는 이제 와플빵을 좀 만들어 볼게요. 빵에 되게 소다가 다 들어가서 전신을 다 중독시켜요. 거기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빵들을 많이 드시는데 흰쌀, 흰밀가루, 흰빵, 특별히 빵에는 글루텐이 뭐 거의 다 들어가, 글루텐은 뭐 필수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, 우유에다가, 계란에다가. 그래서 요새 막 건강식 하는 분들이 노 글루텐, 노 밀가루, 예, 뭐, 뭡니까 또, 노 버터, 예, 뭐, 노 계란,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건강식 빵을 만드시는데 로푸드로 만드는 쿠키나 빵은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현미, 통밀, 오트밀을 넣은 통밀 대신 통밀에도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오트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새 쑥이 제철이에요. 그래서 쑥은 정말 면역력을 올 때 쑥쑥 자란다 하듯이 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제 책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. 쑥이 얼마나 좋은 성분인지. 예, 그래서 요거 다 설명하자면 이번 시간에 요걸 다 못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보시고 지금은 이제 실습을 좀 할게요. 자, 반죽 재료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와플을 좀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